와우, 신데렐라. 어? 근근이 당근이 어. 지금 몇 시지? 어, 지금 12시. 12시! 왜? 신데렐라가 마법이 풀려가지고 막 빠져가지고 개모한테 막 혼나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뭐 지금... 아니 아니 그들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뭐? 신데렐라 보러 갈 시간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보러 가자! 예! 오늘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옛날 평화로운 마을에 귀여운 여자아이와 자상한 아빠 그리고 아름다운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족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시름시름 앓던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신데렐라야. 엄마, 엄마. 엄마를 잃은 아이는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는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래서 아이에게 새 엄마를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얼마 후 아빠는 옆마을에 사는 부인과 결혼을 했고 아빠와 결혼한 부인은 딸 두 명을 데리고 아이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겐 새 엄마와 두 언니까지 한꺼번에 많은 가족이 생겼답니다. 아이는 가족들이 생겨서 슬픔을 빨리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족이 생긴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아빠가 멀리 일을 하러 떠나셔야 했어요. 아빠는 새 엄마와 두 언니에게 아이를 잘 부탁하고는 일을 하러 떠나셨죠. 얼마 후 일을 하러 멀리 떠난 아빠마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날 이후 새 엄마와 두 언니는 아이를 허름한 다락방으로 보내버렸어요. 고약한 새 엄마는 본색을 드러내며 욕심쟁이들 언니와 합세해서 아이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이것도 빨고 이것도 빨아 이것도 지저분해. 슬픔에 잠긴 아이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건 다락방에 사는 생쥐 두 마리뿐이었죠. 신데렐라야 괜찮냐? 찍찍. 아, 조용히 내가 말하잖아. 아이는 이 집에서 딸이 아니라 하녀처럼 생활하고 있었죠. 새 엄마와 두 언니는 아이를 신데렐라라고 부르며 온갖 궂은 일을 다 시켰어요. 예, 신데렐라. 굴뚝 청소는 다 했니? 그러던 어느 날 궁전에서 왕자님의 신부감을 뽑는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어머머머머, 무도회? 어머머머. 마을에 사는 처녀들은 모두 초대를 받았고 새 엄마와 두 언니가 무도회에 가려고 멋을 잔뜩 부리고 나타났습니다. 예쁘게 입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때? 나 예쁘지? 신데렐라는 마을의 모든 아가씨들이 무도회에 초대받았으니 함께 데려가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신데렐라의 말에 새 엄마와 언니들은 마구 비웃기 시작했죠. 네가 무슨 무도회니? 새 엄마와 두 언니는 무도회에 가고 싶은 신데렐라에게 누더기 옷을 입고 어딜 따라오냐며 자신들이 돌아올 때까지 벽난로 청소를 해놓으라고 신신당부하고는 떠나버렸죠. 신데렐라야, 너는 우리가 무도회에 갈 동안 온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렴. 혼자 남은 신데렐라는 서러움에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죠. 안녕.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란 신데렐라가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아름다운 요정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어요. 안녕, 난 요정이야. 요정님, 저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 내가 도와줄게. 요정님이 신데렐라를 향해 요술봉을 흔들자 신데렐라의 누더기 옷이 화려한 드레스로 변했어요. 신데렐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보며 좋아하다가 낡은 구두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신발이 너무 낡은데 어떡하죠? 그때 요정님이 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유리구두를 꺼냈어요. 요정님은 마당에 있는 호박을 향해 요술봉을 휘두르자 호박이 근사한 호박마차로 신데렐라의 친구 생쥐들에게 요술봉을 휘두르자
생제 친구들이 근사말로 변했어요. 근데 마차를 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요정님이 마당에 오리에게 요술봉을 휘두르자 순식간에 오리가 마차를 운전하는 기수로 변했어요. 요정님은 마법이 자정 12시가 지나면 모두 풀려버린다고 12시까지 꼭 돌아오라는 말을 신신당부하며 신데렐라를 궁전의 무도회장으로 보내주었지요. 무도회장엔 아름답게 꾸미고 참석한 수많은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제일 늦게 도착한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멋쟁이 왕자님은 신데렐라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해버렸지요. 와, 너무 이쁘다. 저랑 같이 춤추실래요? 좋아요. 왕자님과 신데렐라는 댄스 파티다 파티! 질투 많은 두 언니는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한 채 왕자님과 춤을 추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구경만 하고 있었지요. 다른 아가씨들도 신데렐라를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계가 12시를 알리는 종을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놀란 신데렐라는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왕자님은 신데렐라를 쫓아가 보았지만 신데렐라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안돼! 신데렐라가 사라진 곳에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유리구두 한 짝을 발견한 왕자님은 구두의 주인공을 찾아야겠다고 다짐! 어젯밤 꿈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한 채 신데렐라는 오늘도 누더기 차림으로 온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죠. 욕심쟁이 두 언니가 왕자님을 얘기하며 싸우고 있을 때 새 엄마가 들어와 지금 왕자님께서 어젯밤 유리구두 한 짝을 흘리고 간 아가씨를 찾으러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두 언니들에게 유리구두 신어볼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어서 너희는 왕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신데렐라, 너는 어서 가서 돼지 밥이나 주렴. 빨리 화장 좀 고치고. 신데렐라는 왕자님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새엄마에게 유리구두를 신어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신데렐라! 너는 어서 가서 돼지 밥이나 주렴! 드디어 왕자님이 신데렐라의 집에 방문을 했고 이 구두를 신어볼래요? 욕심 많은 언니들이 먼저 유리구두를 신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언니들 발에는 구두가 맞지 않았지요. 아니 이게 왜 안 맞는 거야? 어머, 웬일이야? 잘 내봐. 정말. 역시나 언니들 발에 유리구두가 맞지 않자 실망한 왕자님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신데렐라를 발견하고는 유리구두를 신어보라고 했어요. 이 구두를 신어볼래요? 왕자의 명령대로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죠. 그런데 발에 딱 맞네! 딱 맞아! 어머!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그쪽이 이 구두의 주인이었군요. 왕자님은 유리구두의 주인공 신데렐라를 데리고 궁전으로 돌아가 신데렐라를 신부로 맞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딱 맞아! 유리구두 내 거야! 아빠 좋아 당근 아, 나도 엄마 좋아 당근 나도 당근 좋아 당근 너무 좋아 항상 좋아 매일 좋아 당근 동생 좋아 당근 나도 친구 좋아 당근 나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